안녕하세요. 가수 김보경입니다. 국민 가수죠.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 루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리꾼 조엘라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밴드 안녕바다에서 노래하는 나무입니다. 이렇게 초록초록함이 가득한 부여에 왔더니 마음이 탁 트이고 그냥 역사 시간에 혹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곳이잖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단순하게 배웠던 머리로 아는 그런 어떤 우리 유적지가 아니었고 좀 가슴으로 푹 들어오는 그런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네, 이런 뜻깊은 공연에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사를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뭔가 좀 환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이미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 그려져서 굉장히 빠르게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여행 스케치는 주로 백마강과 낙하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려볼 생각입니다. 그 옛날 그 시절 백제의 선조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물어보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연꽃, 금강, 그리고 공주산성, 부소산성, 삼천궁녀의 전설이 깃든 백마강까지 상상을 하면서 표현해봤는데요.